망신수에 내가 연예인 생명에 다 이렇게 5점이 남아간다. 망신 아닌 망신. 최고령 아빠 아닐까? 이 아이는 태어날 아이인데? 이 아이는 태어날 아이예요. 선생님 오래간만입니다. 네, 오랜만이에요. 오늘 까뽀. 기도 다녀오셨다고 제가 말씀을 들었어요. 네, 좀 전에 왔어. 근데 네. 지금 갑자기 오신다 그래갖고. 뭔 일 있어? 그런 건 아니고요. 무슨 일이 있긴 하거든요. 제가 지금 이슈가 되는 연예인을 좀 여쭤보고 싶어요. 뭐 이슈가 뭐가 또 터졌나 보지? 뭐? 그걸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또 알게 되니까 모르는 상태에서 선생님이 좀 이번 올해 어떠신가 풀어주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. 갑자기 온 거 보니까 진짜 무슨 큰일이 터졌나 보네? 네. 어. 그럼 성이랑 제가 생일만 말씀을 드릴게요. 와 이런 녀석 연예인. 아 누가 무슨 이슈가? 누구인지 맞추시는 것보다 이분 올해 양상이 어떤지 좀 아 올해? 올해 운이 어떠냐고? 이게 인간의 생각이 없어야 되는데요? 여자야 남자야 그거만 가르쳐줘. 남자분. 응? 할머니가 볼 때에는 큰일이라면 큰일일 수 있고 아무것도 아니면 아무것도 아닐 수 있는 일로 조금 시끄러워. 응? 오늘은 다 이렇게 올해 신축년 아니시리? 우리 다 이렇게 김씨는 나라 천대주가 신축년 들어와서 음력으로 들었을 적에는 5월달 6월달 그렇게 하면 양력은 6, 7월이겠지. 인간에 다 이렇게 12수 구설수가 좀 있고 내가 가까운 인간하고 숨을 돌리는 형구 어? 또 그걸로 인해서 망신수 구설수가 따르고 간제라고 할 수는 없지만 어? 조금 송사 부분에 약간 휘말릴 것 같다 그래서 천인간 만인간이 다 이렇게 김씨 대주가 다 이표로 보고 꽃으로 보이는 사주를 갖고 태어나서 아, 많은 사람한테 알려줬고 많은 사람 나름대로는 깔끔하게 사는 사람이다 그래. 응? 어 나름대로는 깔끔하고 연예인이라고 하는데 가수 쪽은 아니고 어 연기하는 사람인가 봐. 연기하는 사람인가 봐. 아 연기를 하고 영화를 찍고 그러는 사람인가 보다. 인물도 흔하고 옛날 사람 치곤 자손으로도 다 이렇게 부모의 대를 이어라. 자손의 덕도 있어. 응? 그런데 이 사람이 여자로 따지면 일보종사는 못해요. 어? 그래서 옆에 사람이 보이는 형국이다 그러신데 사람이 보인 지는 오래됐을 거예요. 그런데 올해 이런 거 찍어도 되나? 뭘 원하는지 모르니까 일단 찍고 우리가 편집을 해줘. 어, 이 사람이 분명히 사람이 보여요. 어? 사람이 보이는데 올해 까딱하면 이별수 아니에요. 이별수. 올곱이 잘 넘어가야 돼. 완연한 이별수는 안 가요. 아까 할머니가 5, 6월 달에 망신수, 구설수가 있다 그랬거든. 다 인간에 다 이렇게 배신수. 쉽게 말하면 뭐 배신수라서 이 사람이 무슨 사기당하는 것보다 어, 마음이 다 이렇게 너 따로 나 따로 구설 시비에다 이렇게 망설 억울한 일 조금 분한 일도 있어야 돼. 아주 내가 억울하다 할 순 없지만 이 대주 입장에선 억울한 일 분한 일이 있어야 되는 형국이다 그러시거든. 내가 몇십 년 연예인 생활을 하면서 나름대로는 잘해왔다마는 다 음력이 6월달이 넘어가기 전에 세상 없어도 어 망신수에 내가 연예인 생명에 다 이렇게 5점이 남아간다. 또 내년 수전으로 들어가서 또 이 사람이 경사수도 있어야. 경사수요? 경사가 있다는 말? 근데 나이로 봐서 재혼을 하나? 여자는 있는데 여자가 있어도 올해는 조금 삐걱삐걱거리고 음력 5월달이 최고로 안 좋거든 오르거리? 그런데 뭔가 송사소송에 조금 말린데 근데 그거는 크게 오래 가진 않을 거예요. 조금 내 인생에 다 이렇게 5점 아닌 5점? 망신 아닌 망신. 연예인 생활을 하면서 뭐 나이가 있으니까 원로 배우겠지 배우라고 하니까 치명타를 얻어맞을 거야. 이건 얻어맞는 거야. 전혀 준비하지 못한 일이 터져. 식구가 내년에 인간 경사가 들어와. 내년에 식구가 늘겠는데 재혼을 하나? 여자가 뭐 때문에 모르는데 여자 관계가 뭐가 이 사람이 뭐 여자 관계가 터진 거면 오래된 거예요. 뭐 2, 3년, 3, 4년이나 오래된 관계예요. 그런데 작년 올부터 조금 디맨디맨 하거든. 어 근데 이 식구 누는 게 재혼을 하는 건지 누군지 알려드릴게요. 뭐 때문에 이 사람이 뭔 일이 터졌는데. 배우 김용건 씨 아세요? 하정우 배우. 어 알지. 어. 지금 이 나이에 임신을 하신 여자분이 있으시대요. 오랫동안 만났던 여자라고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지금 총사 말씀을 하셨는데 소송도 걸려 있으세요.
여자분은 선생님 말씀대로 젊으신 분이에요. 나는 무슨 또 뭐 미투, 사실은 살짝 미투 같은 거 네. 그런 거 생각했거든. 솔직히 인간의 생각으로 이 나이에 연예인에 뭔가 크게 이슈가 되고 오래된 사람인데 인간 경사수가 있다 그러는데 그 나는 재혼을 생각을 했거든. 이 우리나라의 최고령 아빠 아닐까? 그러니까 나이도 많으시고 그러시니까 처음에는 나태를 이 아이는 태어날 아이인데 이 아이는 태어날 아이예요. 그래서 할머니가 인간 경사가 있고 식구가 누르겠다 이렇게 주셨는데 사실 나는 나이가 연세가 있으시니까 뭐 재원 쪽으로만 생각을 했거든. 그래서 실령님이 연금을 줘도 기자가 해석을 잘해야 돼요 여러분. 그 제가 해석을 잘못한 것 같아요. 누구도 다치지 않고 잘 될까요? 어차피 이미 이제 김용곤이라는 사람은 뭐 5점 아니 5점이지 그치? 이게 뭐 근데 김용곤 씨가 아이를 책임지지 않거나 그러진 않을 거예요 절대로.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이 부분이 가장 크겠지. 낙태를 응? 하라 그랬다. 뭐 폭행은 내가 볼 때는 글쎄 모르겠네. 그렇게까지는 안 보이는데 약간 몸싸움을 하면서 뭐 밀치고 뭐 치고받고 약간 글쎄 뭐 불륜만 아니면 뭐 큰 문제 되겠어? 그치? 김영우 씨 너무너무 축하드리고 내일은 약 올리는 건가? 아 진짜 이건 축하받을 기분이 아니실 텐데. 그러면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냐? 응? 그래 안 그래? 나도 당황스럽다고.